팀원 A발로 합니다. 아, 구호사 신중 선수도 지금 택배실을 사용하는 모습인데요. 네, 지금 서로 택배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 레이의 추정법은 헤드에 와서는 후소태가 루틱에 약하니까 좀 어쩔 수 없이 택배실을 사용하면서 어퍼나 잽, 그러니까 오너퍼나 잽으로 견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용성으로 후방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역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. 이 상황에서는 견제타니까 레이의 대전의 핵심은 잽과 어퍼로 견제할 수 있는 견제 타이밍을 익히는 거고, 백대시를 익히는 거고, 그 다음에 용공 타이밍을 익히는 거고,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뭐 그다지 대전에 있어서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요. 아까 뭔가 생각해주시게 서로 패치를 하다가 상대방 빌레이지로 들어가는 영상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체제판 9470팀이 이겼네요. 둘째는 네, 약간 좀 SOL팀 힘들어고 하는 표정입니다. 네, 둘째 라운드에 지금 9470팀의 메인 RK를 카운터를 노리는 듯 합니다, 처음에. RK 카운터에는 바로 RK 카운터에 상대방 공격이 뜨게 되므로 그 용성으로 연계기를 넣어주는 그런 작법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국어원의 형신호 RK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사람들이 약간 발동이 느려 보인다는 이유로, 실제로 그렇게 느리지도 않거든요. 느려 보인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. 저거 주요 기술 중에 하나가 태그에 와서 오버원이 자널이 약화돼서 많이 약해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캐릭터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 홍시가 알게 되거든요. 네, 자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이의 경우에는 RK가 카운터가 나게 되면은 아 말씀드린 순간 9470 팀이 이기네요. 9470 선수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.